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월요일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우리 지역으로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6.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16.6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거제와 창원이 26도까지 오르면서 6월 화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단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거창이 24도, 진주가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